안녕하세요, 뮤직뱅크 유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생방송 뮤직뱅크 뮤직뱅 생방송 뮤직뱅 콩 아린 수빈입니다. 케이팝 한류 여풍의 중심,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크. 안녕하세요, 예금자 여러분. 뮤직뱅크 37대 은행장으로 취임한 원영 엔하이픈 성훈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은행장 근무 첫날입니다. 와, 이렇게 스페셜 무대도 하고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드디어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저도요, 사실 티 안 내고 있는데 정말 심장이 빨리 뛰고 있습니다. 그럼 살짝 긴장도 풀 겸 은행장이 된 소감 한마디씩 해볼까요? 네, 저는 37대 은행장이 돼서 정말 대견하고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은행장으로서 매주 달달한 금요일을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직뱅크 37대 은행장으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예금주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대망의 첫 라인업 소개 시작해볼까요? 영원한 사랑을 기다리는 우주 조승현 씨가 웨이팅으로 컴백을 준비하고 있고요. 혼란스럽지만 뜨거운 엠플라잉의 청춘과 소버, 어디든 따라가고 싶은 골든차일드까지,
두근두근 떨리는 솔로 데뷔를 앞둔 분들이죠. 영재 씨와 조유리 씨도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그럼 저희는 10월 둘째 주 K차트 1위 후보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신나는 K-POP 한류 팝의 중심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안녕하세요, 짱구! 짱귀여운 체리토끼 원영냉장 어루망자 백구 송은 은행장입니다. 원영씨, 저희가 작년 가을에 은행장이 됐잖아요. 근데 벌써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렸더라고요. 맞아요, 날씨가 제법 선선해진 걸 보니까 저도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쵸, 원영씨는 저희 은행장 첫날 어떠셨어요? 저는 뮤직뱅과 처음 만난 날 엄청 떨리고 설렜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떨리고 특별 무대를 하느라 정말 설렜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아, 정말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네,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요, 너무너무 아쉽지만 제가 오늘 예금지 여러분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처음 인사드렸던 날이 생각나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아니, 성훈씨 우리 장꾸즈잖아요. 항상 장난쳤으니까 네. 이것도 장난이라고 해주세요. 아, 저도 그러고 싶지만 은행장으로서는 마지막이어도 앞으로 또 뮤직뱅크에서 볼 수 있을 거니까요. 오늘은 어느 때보다 씩씩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훈 은행장과 함께하는 마지막 라인업 소개 파이팅 넘치게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먼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만능 치트키죠. 키씨는 물론 빌리, 템페스트, 이진혁씨와 로켓펀치의 컴백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그럼 저희는 9월 첫째 주 K차트 1위 후보를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2022년 9월 첫째 주 뮤직뱅크, 오늘이 성훈 은행장님과 함께한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성훈씨, 예금주 분들께 인사 전해주세요. 네, 1년 전에 여기서 오프닝 봤던 게 정말 어저께 같은데 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요. 그동안 1년 동안 이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우리 PD님, 그리고 작가님,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 그리고 우리 뮤뱅 스태프분들, 뮤뱅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1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랑 주신 우리 예금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많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영 씨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저는 이제 또 엔하이픈 성원으로 많이 뮤직뱅크에 찾아올 거니까요. 네. 앞으로 저희 엔하이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해요, 네. 여러분. 네, 저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성훈씨. 이제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브와 트와이스.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크.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